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가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만들면 고객이 사줄까? 이렇게 불확실한 경영 환경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특단의 대책으로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수급병 지원센터를 즉시 설치 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을 확대,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개정으로 추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학연관 뭐 다 합쳐서 순발력 있게 국산화의 어느 모범적 사례가 되죠. 소부장은 노동과 성취의 장이었다. 최근 가장 행복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요업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둥켜 안고서 이렇게 고맙다고 서로 격려해 주는데 참 저도 그때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참 저희도 이제 해냈구나. 제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전략의 정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입니다.